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리뷰 영상을 보시고 질문하신 분들,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신 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예, 그동안 저희가 많이 이제 손님, 저기 뭐지?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댓글상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실제로 많은 얘기를 나눠본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최근 댓글 중에서 축구 장비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D가, 더 A. THE가 빠져있어서 더 A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이제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여름에 어떤 제품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콜드기어처럼 언더아머에 히트기어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아마 그런 뜻으로 문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 답변도 이제 물론 영상에 달려 있긴 한데 그 댓글에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어떤 종류의 베이스 레이어도 입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열대 기후, 여름 기온은 지금 아열대 기후라 그러나요? 보통 이제 그렇게 거의 진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베이스 레이어를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기온이 높죠. 그리고 대개 이제 여름, 한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이런 더위에서는 체온 조절 때문에 자동으로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그게 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 체온 조절 차원에서 나오는 땀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막 운동을 할때 유니폼을 입는다라든지 뭐 그거 하는데 그 안에다가 하나 더 입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옷을 두 개로 입는 거기 때문에 더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더아머 힛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LA 지역 같이 만약에 기온은 좀 높지만 그늘로 가면 좀 신선하든지 그다음 습도가 낮은 지역 같으면 힛기어만 입는 것 자체만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다 그러면 좋은 조건이 되겠지만 힛기어 위에 다른 걸 입고 뭐 쇼트도 입어야 되고 아래도 그 다음에 위에 상의도 유니폼 입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서는 옷 결과적으로 옷을 두 개가 입는 거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되게 뭐죠? 운동 스포츠 의류들이 땀을 배출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투습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체온이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사람의 어떤 착용감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아디다스, 나이키든 고급 제품들, 실제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되게 이제 땀 배출 능력이 이제 탁월한 제품들을 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땀을 빼내거나 빨리 빼내, 그다음에 몸에 있는 열을 빨리 빼내거나 해야 되는 이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쾌적성, 그러니까 옷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쾌적성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의류 같은 거를 연구 개발할 때는 몸에서,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서부터 이게 체온이 너무 올라가게 되거나, 그 다음에 몸의 전체 열이 올라가게 되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뇌가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머리 쪽으로, 운동 능력 자체가 저하된다고 보죠. 그래서, 몸에서 나는 열을 빨리 빼주거나, 그 다음에 땀이 빨리 빠져나가서, 나간 상태에서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 몸이 쿨링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뇌가 오버히트 되지 않도록, 오버히트 되지 않아서 브레인이 충분히 쿨링이 되도록 하는 게 선수들의 판단력, 경기 상황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운동 신경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전문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좋은 기능성 섬유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성 섬유를 통해서 몸의 열과 땀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트레이닝 웨어들, 제가 여름에 착용하는 거는 뭐 거의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리버풀 뉴발란스 제품도 사용을 하고,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에어로레드라는 그 컨셉이 바뀌었지만 그전에 이제 크리마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 베이퍼 니트, 그 전에는 이제 그 베이퍼 니트 전에는 뭐였죠? 에어로 이런 제품을 갖고 있었었죠? 그런 제품, 에어로 스위프트구나, 에어로 스위프트 같은 제품들,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는 조금 더이 소재의 고급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덜해 보이는데, 아디다스에서 최근까지 나왔던 뭐 티로 콘디보 라인, 아니면 뭐 선수들 유니폼에서 나왔던 뭐 크리마시나, 아니면 그 앞에 나왔던 아디제로 같은 옷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해 보이는 천이긴 하지만 가멘트 자체가 굉장히 얇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 환경에서는 아디다스에 나오는 제품들이 가격은 뭐 티로라든지 콘디보 이런 단체복이라는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저렴한 편이니까 그런 제품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늘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아마 이분의 저희가 그 언다무 제품 콜드기어를 굉장히 극찬을 했기 때문에 언다무 제품에 혹시 힛기어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름 제품 중에서 이제 언다머 제품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우샘튼 제품인데요. 지금도 사우샘튼이 이제 언다머 후원을 받고 있어서. 근데 언다머에서 나오는 숏 트레이닝 쇼트나 그다음 그 사우샘튼 거죠. 실제로는 사우샘튼 제품 레플리카 버전인데, 아 사우샘튼은 또 특히 레플리카 버전이 아니군요. 그 생각해 선수들이 실제로 입는 옷을 파는 거니까 실제 선수들이 훈련할 때 입는 옷, 그다음 트레이닝 웨어들이 그대로 판매가 되거든요. 사우샘튼 같은 경우는. 그 사우샘튼에서 나오는 트레이닝 쇼트나 트레이닝 저지는 또 탁월하게 좋은 편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운동하는 팀이 빨간색 옷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사우샘튼 팀이 계속해서 빨간색 옷을 트레이닝에 쓰고 있기 때문에 뭐 2년인가 전부터 계속 매년 지금 사우샘튼 제품은 사고 있습니다. 사우샘튼 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트레이닝 쇼트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제품, 아디다스는 상의는 또 좋은데 쇼트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에어로 스위프트 제품의 트레이닝 저지나 유니폼을 입거나 하면 상당히 그 약간 가멘트가 두껍고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많이 나와요. 물론 기능적으로 보면 메쉬 구조의 그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된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 제품이고 탁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디자인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소재 질감도 굉장히 뛰어나거든, 나이키 제품이. 다만 뭐냐면 가멘트가 약간 무겁거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베이퍼 니트로 나온 트레이닝 저지들은 좀 나은 편이에요. 유니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베이퍼 니트에서 나왔던 홈, 예를 들면 뭐 PSG라든지 아니면 어느 팀이지? 첼시라든지 이런 팀에서 나오는 홈 어센틱 저지가 최근 뭐 한 10년간 정도에서 나왔던 나이키의 트레이닝웨어로 쓸 수 있는 제품, 아니 유니폼, 메시 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고 보는데, 이유가 이제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거의 이제 100g 정도로 맞춰져 있고, 아디다스 아디제로 같은 경우는 90에서 100g 사이니까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측면에서 아디다스는 상의가 좋은 대신에 하의가 상의와 비슷한 소재인데 옷을 입었을 때 보면 약간 맵시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상의에 비하면 하의는 아디다스는 거의 입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나이키는 그 베이퍼 니트나 에어로 스위프트 제품에 상의는 안 입는 편인데 하의에 나온 제품들은 또 입어요. 왜냐면 그 설계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잘 되어 있고 땀에 배출시키는 또 탁월하게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샘플을 보여드릴까? 요게 그 지금 나온 건 베이퍼 니트고요. 요건 베이퍼 니트는 또 좋아하진 않아요. 소재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베이퍼 니트가 2019년, 20년 시즌에 이제 각 팀이 제공이 된 건데, 요거는 18 시즌 이전에 사용되었던 제품인데 에어로 스위프트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허리가 요렇게 보면 이제 메쉬 밴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 특이하고, 소재 자체도 여기 뒷면에 이제 땀이 차서 내리는 부분은 요렇게 보면 여기가 그 메쉬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고, 특히 이 에어로 스위프트 특징은 요거였죠. 그 여기에 있는 팬츠 쇼트라는 게 딱 맞게 입으면 몸이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옷이 아무래도 신축성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벌어지면서 땀이나 체온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파란색 선이지만 운동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완전한 구멍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이 구멍으로 땀 같은 게 빠져나가죠. 그리고 전체적인 소재의 가멘트가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어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말고는 이제 원다마에서 나온 쇼트들인데 요게 사우샘튼 제품이고 17, 18 제품이고요. 물론 이 소재도 땀에 잘 안 젖습니다. 땀에 잘 안 젖고 굉장히 가면트가 부드럽고 가벼운 제품이고 과거에 나이키에서 이 제품이 가장 출신이구나. 요게 사우샘튼 제품의 18, 19 제품인데 소재는 탁월하게 좋아요. 이건 아마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언더아머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판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팬츠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요 정도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디다스 제품 중에는 요게 그 작년에 나왔던 레알 마드리드 팀의 그 선수용, 그러니까 실제 선수들이 경기할 때 입게 되는 레플리카 버전 아닌 어센틱 버전인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또 티로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은 일부 제품이 이제 트레이닝 저지랑 그 다음에 쇼트가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제품은 거의 100g? 100g 미만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요거는 제품이 괜찮습니다.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가죠. 트레이닝 쇼트가 아니라 이건 이제 매치 쇼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꽤 고가인 제품이지만 실제로 쇼트로는 굉장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신가드인데요. 신가드는 제가 지금 보통 때 이제 연습할 때나 게임할 때도 뭐 대회 규정상으로 차는 거 아니면 잘 안, 저도 이제 불편해서 잘 안 차는 편인데, 사용을 할 때는 현재 갓 쓰고 있는 건 아디다스 X 아디제로 제품. 나온 지는 한 5, 6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전에도 다른 제품들이 쓰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가드 자체를 구입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그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그 다음에 시중에서 본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제품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아디제로라는, X 아디제로가 초경량 컨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맞는 제품이 그 제품이어서, 그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나이키에서 이제 카본 제품 같은 것들 굉장히 90달러, 100달러 이상 이렇게 해외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저도 카본을 하나 갖고는 있긴 합니다. 이게 머큐리얼 제품인데, 여기 보면 이제 머큐리얼 블레이드라고 되어 있고, 이거 풀카본이거든요. 풀카본 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무게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카본 보이시나요? 네, 무게감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래서 초경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여기 홀드하는, 고정시키는 밴드가 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카본 제품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수집용으로만 갖고 있어요. 이 제품도 제가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구입한 건지, 태그를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했나 보네요. 뭐 큐리얼 신가드인데 보통 신가드는 뭐 국내 저희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제가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이제 그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던 제품들이어서 지금은 최근에 구입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그 X 아디제로 제품, 형광색 제품이었어요. 형광색 제품이었는데 그 제가 정말 지금까지 그 깜짝 놀란 거는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제품이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잘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구공 모델, 사용하는 축구공, 지금은 제가 아침 운동을 이제 하는 팀이 굉장히 축구공이 풍부해요. 한번 나갈 때마다 열몇 개씩 공을 빼놓고 운동을 할 정도로 공이 풍부를 하고 그 저희 팀에 또 이제 아디다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고위직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혹 이제 공을 많이 기증을 하시고 하셔서 피날레, 우선 챔스 피날레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죠? 그 저기 에어로 뭐죠? 90? 뭐 그런 제품들 최근에 이제 지오 멀린인가요? 멀린 제품 같은 거 그 다음에 국내 공으로는 스타에서 나오는 폴라리스 5000도 저희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간혹 저희 감독님이 어디서 갖고 오셔서 2000인가? 2000도 몇 개, 서너 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 3000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은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팀이. 굉장히 다양하고, 공이 뭐 저희 합치면 팀에서 운영하는 게 한 20, 30개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 이제 팀에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팀 공을 사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나이키 제품 하나랑
그 나이키 제품도 이제 우리 후님이 나이키 예직 중에 하나 저한테 선물로 갖고 왔던 건데, 고궁 나이키 매치볼 하나, 그 다음에 스타 폴라리스 5000 아시안 게임용이죠. 그 제품, 아, 너, 그 당시에 아시안 게임용이 안 나와서 5000이 되게 궁금해서 한번 차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아서, 뭐 아디다스라는 이런 공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서, 폴라리스 5000은 사실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 공, 플러스 여기가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예, 요 볼, 다 아시죠? 요 볼은. 요, 5천 정도 하나를 쓰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럼 뭘 좋아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은, 요 볼입니다. 더비스타. 더비스타는 지금 뭐, 이 공이 황변이 와서 일제. 독일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셀렉트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승우가 지금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 아마 이승우가 뛰고 있는 벨기에 리그가 셀렉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 리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합쳐져서 이제 같은 회사가 됐고, 계열사가. 근데 요 축구공, 지금 보시는 이 축구공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네, 2000년 초까지도 아마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사용구.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이 점박이와 요 흰색 무늬로 되어 있는 32패널 모델이 그대로 사용이 됐었고, 그 이후에 독일,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독일 오피셜 매치볼 공급 회사가 되기 전까지도 이 더비스타의 이 제품이 계속 분데스리가에서는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제가 이제 이 공을 아는 거는 그 역시 분데스리가하고, 그 다음에 예전 아약스 팀이 이 축구공을 사용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요그이 브릴란트 제품명은 이제 브릴란트 APS입니다, 더비스타에. 요렇게 들어가, 여기 독일 국기가 있는가를 예전 축구 잡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고, 제품명은 이제 브랜드명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사진으로 이 브랜드명을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지들을 보다가 요 이렇게 브랜드명이 커졌을 때 알게 됐어요. 알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독일을 갔었을 때, 요 APS 모델을 아마 두 개를 사갖고 왔나? 그렇게 해서, 계속 썼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독일에 있는 지인이, 한국, 이거 제품이 특이하게도 안 팔거든요, 인터넷상에서, 더비스타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계속 구입을 해다 썼고, 또제 아는 후배들한테도 구해달라 그러면 요 공을 구해줬고요. 이 더비스타는 전자공, 그러니까 골판독에 사용되는 전자칩이 들어간 공을 제일 먼저 개발하기도 했고, 그전에는 인조가죽공을 가장 먼저 사용, 인조가죽공을 제일 먼저 개발하기도 했고, 그 다음 32패널도 이 더비스타에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물론 더비스타라는, 여기 이제 더비라는 말은 보통 우리는 이제 맨유 더비, 뭐 클래식, 뭐엘 클라시코, 뭐 런던 더비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더비라는 말은 되게 그 경마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원래. 영어권에서는. 근데 그, 이 더비스타 자체란 회사 자체가 원래 마구들, 그러니까 경마용이 아닌 말에 관련된 마구를 개발하던, 마구용품을 만들던, 가죽으로 만들던 회사던데, 나중에 그 축구공을 천연가죽으로 생산을 하면서, 뛰어들었고, 오랫동안은 사실 몇십 년 동안 독일 분데스리가의 공식 사용구로 사용됐던 공이었는데, 아디다스에서 잠깐 뺏겼다가 다시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의 공식 사용구로 사용되고 있는 공입니다. 공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킥 컨트롤이나 트래핑을 배우는 초보자들한테는 퍼펙트한 공이에요. 그러니까 딱 때리면 때린 만큼 정확하게 가지고, 공 리시빙 할 때도 지나친 반발력 없이 그대로 발에 딱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차보신 분들은 다른 공은 못 찾았어요. 다른 공 비교하면, 그러니까 나이키는 약간 날리는 느낌 들고, 아디다스도 최근에 나온 너무 통통 튀긴 오피셜 매치볼들은, 아, 이 공이 너무 날린다라든지, 아니면 공이 너무 날리게 되면 컨트롤 에러를 먹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말끔히 이제 그런 우려가 없을 정도. 대신에 슈팅을 정확하게, 임팩트가 스윗 스팟에 강해지면 공이 빨리 출시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무게감도 있고, 특히 짧게 짧게 드리블을 치는 연습을 할 때는 공의 구름성 정도가 약간의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어서 굉장히 좋고요. 예, 공의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튜브의 내구성도 그렇고, 이 코팅된 부분의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어서, 제품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팀을 운영을 한다 아니면 제가 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더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 가면 아디다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기 약간 저렴한데 수많은 독일에 있는 축구 클럽들이 경제적 이유, 그러니까 저렴하고 가성비 품질이 좋은 높은 가성비 때문에 이 더비스타를 쓰는 걸 흔히 볼 수 있어요. 이게 독일 분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 알려진 제품이죠. 아, 그리고 인조잔디 고무 칩이 많은 곳에서 운동을 하면 거의 모래 위에서 운동하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태가 이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천연잔디 느낌이 드는 운동장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굉장히 좋은 최근에 나온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잔디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잔디 안에 이제 고무칩도 처음에 많죠. 그다음에 나중에 고무칩이 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고무칩만 따로 이제 보강을 하기도 하는데 인조구장 관리를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TF는 좀 밀릴 겁니다. 저도 여기 서울에 있는 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어렸던 운동을 했었었는데 거기를 잔디를 최근에 깔았을 때 한 5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때 최근에 깔았을 때 거의 천연잔디 느낌 날 정도였는데 TF는 좀 미끄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스터드 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꽤 많은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한문으로 이게 뭐죠? 제가 잘 안 보여서 징사 불환 인력 부족 환 아이 눈이 나빠서 환충심력 불원이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되게 길죠 아이디가. 예. 그 풋살화를 구입할 때 사이즈를 저한테 몇 미리 정도로 차이나게 신느냐 이걸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아마 저희가 이제 TFI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그 내용 중에 이제 발가락이 어느 부분이 닿으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제가 축구화를 구입할 때는 저는 5mm 업을 한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이 신발 끝에 닿으면 이제 그게 딱 맞다고 보고 뭐 축구화는 이제 그 기준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공간 요만큼 남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보통 5에서 10mm 정도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이 만약에 이 발가락이라고 하면 두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앞쪽에도 일부 공간이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 5mm를 만약에 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5mm가 만약에 신발 업에서 그 신발 끝이 여기라고 하였을 때 요렇게 돼서 딱 맞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5mm 더 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여기에 공간과 이쪽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죠. 그러면 이제 발이 흔들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5mm 업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물론 5mm 업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축구화가 그런 분도 계시죠. 이렇게 축구화 끝이 닿고 힘이 많이 가해지면 여기 발가락에 핏멍이 들거나 발에 충격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톱만 아니라 발톱을 지지하고 있는 여기 여기 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통증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발가락 거의 이 정도까지도 계속 통증이 남아있게 되죠. 이 밀리는 힘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밀리면서 여기 그 축구화 끝에 발끝이 닿아서 코끝이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5mm, 10mm 어떻게 크게 가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여쭤보셨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5mm 크게 간다, 10mm 크게 간다 하는 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조건 반대죠. 저는 무조건 반대인데 5mm, 10mm 가는 거는 그렇게 간다 그래서 안 밀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안쪽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 공간이 남는 만큼 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지지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발이 약간 충격이 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신발과 발의 일체감 때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가는 경우 예 사이즈를 업을 하거나 뭐 더 할 수가 없는 게 우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선호를 하질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축구화를 신을 수가 없죠. 신을 수가 없고 저는 딱 맞는 거를 썼는데 이분께서는 아마 사이즈 선택을 하시는데 보통 때 발이 좀 작으셨던 분이셨어요. 245, 50 정도를 신으시는 분 같은데
보통 운동화는 250을 신는데 축구화인 경우에 발에 딱 맞게 신느냐 적게 신느냐 이제 그걸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누구한테 있으신 것 같아요. 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은 항상 고민들이 따라오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딱 맞게 신는 편이어서 어쨌거나 5mm 크게 가냐 10mm 크게 가냐 하는 고민을 자체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발가락에 맞아서 딱 맞으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신는다고 못 신는 축구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이 너무 좁은데 볼을 맞추려고 그러면 길이를 희생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축구를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선호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분 경우는 그랬을 경우 이제 그 자기 발 모양 사이즈를 선택을 할 때 저희는 리뷰 내용에 사이즈와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족형과 축구화의 족형, 라스트가 갖고 있는 족형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맞아야지 발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축구화라고 보고 좋은 축구화란 결국 자기 발이 잘 맞아야 되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5mm 크게 신어야 됩니다. 10mm 크게 신어야 됩니다. 5mm 다운해서 신어야 됩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245, 250, 255로 표시해 놓았으면 그거는 브랜드가 표시한 사이즈인 것 뿐이지 내 발에 맞는 게 그 사이즈 내가 255를 신는다 그래서 그 축가에서 표시한 255를 신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에 만들어진 아디다스 쿠파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245를 신거든요. 245를 신으면 딱 맞으니까 그 245의 발 길이가 맞는 게 예를 들면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는 255니까 또 네메시스 그 다음에 뭐 엑스 모델도 250 프레데터도 255 미즈노 네오만 260이랬거든요 네오는 260을 신는 게 일본 축구는 제가 대부분 그래서 260을 신어요 푸마를 제외하고 근데 푸마는 또 묘하게도 제 팬 모델은 255로 가도 되지만 UK 사이즈로 봐서 유럽형으로 전형적으로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260이 좀 크기 때문에 255로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의 사이즈라는 거는 딱 어느 브랜드 어떤 걸 신어야 된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발에서 우선 신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길이만 골라서는 되진 않고 길이뿐만 아니라 발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라스트의 모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 발과 라스트 모양 잘 일치하나 일치하나 이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인 경우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뉴발란스 제품에 저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 442 가죽 모델은 비교적 발에 잘 맞아서 축구화 라스트 모양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뭐 퓨론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일부는 제 발에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발의 족형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축구화를 선택하실 때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축구화가 내 발에 잘 맞다 안 맞다 길이가 맞다 안 맞다 길이를 크게 가야 되냐 적게 가야 되는 거를 고려하실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매장 같은 데 가서 파는 곳에 직접 가서 신어보시고 그래서 늘 신어보시고 구입하시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고 사이즈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댓글에서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신고 있으신지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모델 뭐 미주노는 얼마를 신고 아디다스는 어떤 모델을 얼마를 신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딱 맞게 신는 경우에 이렇게 신는구나 하고 이제 참고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 리뷰 자체를 할 때는 제 발 모양이 모든 분에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핏도 모든 분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뭐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네메시스 19.1 AG를 지금 2주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른발 왼발을 비교하게 되면 왼발이 오른발보다 약간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메시스를 신고 경기 전에 딱 들어가기 전에는 네메시스가 완벽하게 발에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발끝이 딱 닿아 있긴 한데 운동을 해서 20분 30분이 지나면 왼쪽 발은 앞쪽이 맨 끝 발가락도 그 두 번째 발가락도 축구화에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은 축구화가 발 앞쪽으로 쏠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발이 발 뒤꿈치 쪽으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발이 약간 신고 나면 네메시스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이제 그 밴데이지 형태니까 그러니까 신축성에서 약간 늘어나는 테니까 발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밀리면 나중에 운동 중에 이렇게 서 있거나 실제로 뛸 때도 느끼는 건 뭐냐면 쏠리기도 하지만 앞쪽으로
발 뒤꿈치 쪽으로 딱 가 있을 때 보면 왼발은 약간 남아있고 5mm도 거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본상으로는 대신에 오른발은 딱 맞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발에 딱 맞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퍼 자체가 일정한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면서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축구화는 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 발에 딱 맞는 형태로 가고 딱 맞는 형태로 갔을 경우에 이제 저는 그게 잘 맞다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어서 보통 어떤 분들은 약간 크게 신어서 발가락이 좀 여유가 있도록 하는 우리 같이 리뷰하는 후님이 그렇거든요. 실제 발의 크기를 재면 저보다 약간 작은데 예, 저보다 약간 작을 거예요. 미세하게 작은데 한 1, 2mm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화는 저보다 늘 5mm 크게 신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들의 선호차죠. 그러니까 리뷰를 같은 제품으로 리뷰를 하더라도 후님의 리뷰에서 사이즈상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랑 제가 얘기할 때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축구화에 관련돼서 최근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네. 또 어떤 내용이 최근에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차윤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한국 대표팀 트레이너라는 이런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 대표팀이 나이키가 이제 재계약을 하고 뭐 금액이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그 후님이 올렸던 대한축구협회 엠블렘이 변경되는 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한국 대표팀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이퍼니트, 에어로스위프트 제품 이런 것들을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이키의 그 공급 정책에 따라서 그 최고 등급을 공급받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못한 팀 예전에 이제 택다운 버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택다운 버전이 보통 레플리카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나이키가 아디다스에 비해서 축구화는 많이 판매를 하는데 아디다스는 선수들이 입는 트레이닝면은 그대로 지금 다 레플리카 버전처럼 출시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나이키는 선수용 제품과 레플리카 제품 사이에 가격과 품질의 격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다 그 레플리카로 내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금액상으로 그 각 브랜드에 예, 그것 때문에 나이키가 항상 레플리카 판매해서 단순 유니폼을 파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아디다스는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뭐 아스날 맨유라 그러면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다 출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트레이닝웨어의 제품의 자체의 등급이라든지 가격 자체가 높진 않기 때문에 선수단에 공급하는 가격 그대로 다 제품을 만들어서 그대로 출시를 해도 기능적으로 선수들도 꽤 좋은 기능 상태로 입을 수 있고 그 제품을 저렴하게 일반 팬들도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측에서 보면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레플리카 외 추가로 트레이닝웨어를 많이 팔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을 계속 써왔고 그래서 아마 트레이닝 킷 분야에서는 나이키보다 아디다스가 훨씬 더 많이 팔 겁니다. 대신에 나이키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선수용 제품에 대한 고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지급이 됐지만 그 제품들을 그대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지급된 제품들이 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일부 제품만 베이퍼니트라든지 에어로스위프트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그 기술 그 테크놀로지 네임을 달아서 그동안 출시를 해왔는데 그건 워낙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레이닝웨어 판매에서 굉장히 나이키가 불리했었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제품 공급된 선수한테 공급된 제품의 등급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판매로 직접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나이키가 사실 이제 유명팀들 아니면 대표팀들 제품들을 매출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많이 벌어다 주는 회사 그런 회사 팀들은 레플리카 1년에 100만 장 팔 수 있다라든지 트레이닝 포함해서 뭐 그런 팀들은 이제 여전히 선수들한테 제일 좋은 제품들을 공급을 해주고 그 중에 일부 제품은 이제 레플리카 버전처럼 해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출시를 하되 예를 들면 PSG 같은 경우도 일군 선수단한테는 에어로스위프트라는 최고급 제품을 공급을 해주고 그 밑에 2군 이하 선수들한테는 그 제품 공급을 하질 않아요. 유니폼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테이크다운 버전으로 우리가 흔히 나이키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거나 한 제품들을 스쿼드 제품들이죠. 그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는 정책인데 지금 이제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도 그 메이저 분류 안 되죠. 그러니까 원티어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쓰셨는데
제품이 지금 한국 대표팀에 공급된 게 유니폼도 물론 레플리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공급받고 있긴 하지만 그 PSG라든지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가 공급받고 있는 그 베이퍼니트라든지 에어로스위프트 이런 제품을 최근 몇 년간 못 받았거든요 공급을. 그래서 국내 축구 팬들이 약간 이제 나이키가 한국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이키 코리아가 그런 정책을 정하는 건 아니고 나이키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정해서 그 등급에 맞게 그 시장에 맞게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뭐 선수단이 사용하는 제품들도 그 제품의 품질이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라든지 PSG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공급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국 나이키 코리아가 한국 시장을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 대표팀한테 연간 200억을 만약에 제공을 한다고 하면 나이키가 200억을 제공을 하고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200억 제공한 것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대표팀 관련 제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으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비용을. 그러니까 무단대로 돈을 쏟아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원 계약을 할 때는 대강 금액을 산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죠. 예를 들어서 AC밀란이 푸마로 넘어가는데 AC밀란이 아디다스와 그 협상 테이블 하나서 계약 금액에 얘기를 할 때 최초로 밀란하고 계약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연간 레플리카 판매량이 70만 벌 정도, 70만 장 정도 늘었었다가 추가 계약을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AC 밀란 팀이 인기가 좋지가 않아서 연간 레플리카 판매량이 20만 장 이하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 상태였고 그래서 아디다스가 이제 유벤투스가 당시에 한 70만 장 되는 금액 정도가 되는데 밀란 AC 밀란은 아디다스에다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기존 금액보다 아디다스 쪽에서 보면 유벤투스도 70만 장인데 70만 장이 넘는데 AC 밀란과 같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AC 밀란에다가 유벤투스 동일한 대우를 해줄 수는 없다 금액상으로. 그러니까 후원 금액이죠. 현금과 이제 제품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현금 보상, 현금 보전해주는 금액은 그 정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AC밀란이 그럼 아디다스는 계약하지 않겠다 하고 새로운 키 서플라이를 찾은 게 이제 푸마였고 그래서 푸마로부터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푸마 공세적으로 지금 시티도 하고 있고 밀란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어서 AC밀란이 그렇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논리들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계약 금액과 그 다음에 계약되는 제품들의 이제 공급량, 그 다음에 공급질, 공급된 제품의 질 같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나이키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디다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팀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리뷰했던 뭐 울브스햄튼 이런 팀들은 또 아디다스 같은 아디다스 팀이긴 하지만 맨유라든지 이제 그런 팀과는 공급받는 제품이 다릅니다. 그거는 또 이제 계약상으로 예전에 이제 지금 푸마가 마찬가지죠. 수원 삼성이 푸마를 입고 있지만 지금 수원 삼성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맨시티 선수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메인 브랜드 글로벌 측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각 해당 국가에 있는 브랜치 지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런 그때에서도 제품의 품질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울브샘튼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에서 공급받는 클리마 히트 제품 같은 게 공급이 안 될 거예요 선수들한테. 선수 유니폼에서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별이 차등이 두어져 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드리려면 조금 더 근데 너무 장황해져서 예,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최근에 저희가 그 리뷰 경과 많고 그러니까 경기 리뷰가 많고 축구 리뷰는 별로 없는 거 없었던 탓인지. 그 제품에 대한 정보, 축구에 대한 뭐 질문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또 저희 댓글로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가급적이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 영상을 통해서, 물론 댓글도 달아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빠뜨린 거 있었나요? 보면? 예, 뭐 특별한 건 더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뭐공같은거라든지이런거대해서도말씀드릴기회가따로있으면좋긴하겠는데요공도좀샘플이게또공도뭐라그래야되죠예크게뭐아이분이양말문의하셨었구나그스트라이크그립삭스말고다른양말혹시사용하고계신거있냐이렇게말씀을해주질문해주셨는데뭐지난번영상때도마찬가지지만예전부터샀던제품들을아직도몇년째잘신고있습니다그러니까나이트로차지같은경우는뭐6년같이넘었던것같은데지금도신어요그러니까양말의내구성이완전히국내에서나오는건차이가많이나서계속신고있고요그런제품들은대신에이제국내지난번말씀드렸던플레이메이커같은양말은1년정도밖에못신었고저희가그영상이나가고나서지금뭐장비빠리니올댓부치니뭐고알레니풋볼라인니뭐이런쪽에서지금양말사업을다하고계시잖아요넌스들양말거기이제그양말을사실그고알레라든지뭐올댓이라든지장비빨자체가양말을만드는건아니고그회사가아그양말들을제조해주는회사가따로있죠위풋이라는회사인데저희영상이나가고나서위풋측에서저희사무실제가있는사무실로한번오셨었어요오셔서그넌슬립양말에대한여러가지얘기를많이나눴었고또오시면서양말을저희샘플테스트용으로많이주고가셔가지고감사하게도그양말을지금제가후배들한테다나눠줘서다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협찬이라고하는그런데왜냐면전혀뭐예상치않게위프쪽에서연락이와찾아오셨기때문에와주셔서또관심을보여주시고거기에다가뭐양말까지테스트샘플여러가지이제테스트를뭐위프양말을한번해보시라고해서주고가셨는데뭐거기에대해서예감사의말씀드립니다감사의말씀드리는데물론토론내용은저희가영상을사실촬영을해서올리고싶었었는데이제위프오심본부장님께서반대를하셔서제가영상촬영을못했고요관련된내용들을따로뭐저희가또말씀드릴부분이사실있긴한데굳이뭐양말을그렇게까지갈필요는없을것같다해서예그정도까지마무리하는걸로최근에나온양말로모르겠습니다그러니까웬만큼넌슬립양말이든뭐일반축구그립삭스종류는워낙많이지금종류가많아졌기때문에본인들이사용하실수있는거어떤거든지잘사용하시면되죠그러니까뭐두께감이필요하시면두께가있는쿠셔닝양말을선택하셔도되고얇은걸좋아하시면또라이트한것들도굉장히많기때문에지금뭐어쨌거나최근에굉장히양말종류가국내외로다양해져서선택할수있는것들은많이있을거예요그래서각브랜드별로찾아보시면뭐그런거는비교를해볼수있는것들이많이있고또양말은지금국내나오는넌슬립양말자체는크게비싸진않으니까뭐그트루삭스같은거는거의한5만원가까이되는양말이지만그외에다른제품들은그렇게비싸진않으니까그런걸여러가지사용해보시면될것같고며칠전에나이키에제가매장을갔다왔는데강남에있는그매장에도지금현재나이키그그립삭스스트라이크그립삭스는없는걸로알게돼서아마도이제봄정도되면또그매장에다시들어오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네오늘은그벌써2019년마지막날이네요오늘이네오늘영상은이렇게해서마감을하도록하겠습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